안녕하세요. WDFE 강창성입니다. 이번 QR에 담을 내용은요, 이제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 중에서 곱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할 말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리뷰, 정수의 곱셈과 똑같아요. 그쵸? 그래요.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유리수의 곱셈에 관한 얘기를 잠깐 얘기해주고, 다음에, 나눗셈과 혼합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쵸? 나눗셈과 혼합셈. 일단 유리수라는 것만 다르고 곱셈하는 방법은요, 부호결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다시 한번 복습해봅시다. 복습 정수 때도 했어요. 그쵸? 봐요. 양수끼리 곱해. 당연히 결과가 뭐다? 양수다. 두 개 중에 하나가 음수야. 그쵸? 손의 이득도 얘기했었고 방향으로도 얘기했었고, 그쵸? Yes or no로도 얘기했어요. 그쵸? Yes or no로도. Yes or no 뭐 다 설명 다 했었으니까 똑같죠? 복습이야. 이거 뭐죠? 이게 뭐였죠? 마이너스고요. 둘 다 마이너스일 때 뭐로 바뀐다고요? 플러스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이었고, 그래서 언제 결과가 마이너스 나타나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음수일 때요. 이때 곱하거나 나눠주면 마이너스 나타난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호의 결정은 어떻게 돼? 곱셈과 나눗셈에서 일반적으로 부호의 결정은 음수가 몇 개 있다? 홀수개 있다. 부호 먼저 결정하는 거야. 부호 먼저 항상. 음수가 홀수개 있다? 그러면 일단 부호가 뭐야?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다. 그쵸? 음수가 몇 개 있다? 짝수개 있다. 라고 하면요, 전체 부호가 뭐다? 플러스다. 이렇게 부호를 먼저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들을요, 부호 신경 쓸 거 없이 계산하면 된다 이거죠. 그쵸? 간단하죠? 자, 이제 유리수로 확장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해주고 끝낼게요. 유리수의 곱셈인데요. 유리수는 확장됐기 때문에 이제는 분수꼴이 나타나잖아. 자,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은 뭐가 핵심이었었죠?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은 이미 강의했어. 그죠? 뭐야? 분수꼴의 덧셈 뺄셈은 통분. 분모를요, 최소분배수로 일치시켜서 통분 시키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쵸? 자, 유리수의 그런데 곱셈과 나눗셈은요, 뭡니까? 예, 곱셈과 나눗셈은요, 이거 우리 학생들 되게 잘해요. 그쵸? 전 세계에서 아마 선생님 볼 때는요, 아마 내가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약분만큼은 세계 최강일 것 같아요. 그쵸? 빨간 펜, 기가 찬 수학. 그쵸? 그래요? 코노피 교육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약분은 선생님 볼 때는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치? 이들이 잘하는 약분 나왔어. 그쵸? 약분. 그래서 어떻게? 곱셈 나눗셈은요 분자분모의 약분이 핵심사항이다. 그쵸? 됐어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연산의 3대 법칙 다시 한번 리뷰해 볼게. 연산의 3가지 법칙, 항상 수학 기호가 나오면 연산의 3가지 법칙이 되냐 안 되냐를 늘 따져야 되는 건데, 3대 법칙이 뭐였어요? 첫 번째 교환 법칙, 두 번째 결합 법칙, 같은 연산 기호에 대해서. 그죠? 뭘 먼저 하든 상관이 없다. 세 번째 분배 법칙, 슥슥 분배 또는 묶어내기. 그쵸? 근데 이게 뭐가 자유로워요? 자, 덧셈과 곱셈이 자유로우니까. 그쵸?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이나 분배법칙이 덧셈과 곱셈이 자유로우니까. 그쵸? 그래서 웬만하면은 뺄셈은 덧셈으로,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서 처리한다. 역수에 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은요 다음 QR에 나눗셈 때 다루도록 하고, 하여튼 핵심은 이거죠. 부호결정 잘한 다음에 나머지 숫자를요, 이번엔 덧셈 뺄셈 유리수는 약분을 통해서, 그죠? 나머지 숫자 관계 절대값의 크기를 결정해주면 되겠다. 이 정도까지 하고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